김태웅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결 좀 늦었습니다. 예. 네네. 카메라가 조금 위에가 좀 많이 나오네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조금만 낮춰주시면. 예,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네. 지금 김태웅 소장님 자택 근처 비가 많이 오나요? 됐습니까? 네, 지금 비가 이제 많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장마철이 된 것 같아요, 완전히. 네네. 오늘 내일 비가 많이 온다 그러는데요. 네. 네,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장님 먼저 한동훈 얘기 좀 시작할까요? 아, 예. 한동훈의 핸드폰. 예.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예. 이제 국민들한테 또 하나 가르쳐 주신 거죠. 앞으로 네. 아.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네. 경찰서 강력계에 신고해라. 그러면 이제 강력계 형사들이 찾아줄 것이다. 네. 뭐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네. 근데 저는 이 사건 보면서 일단 심리학자로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네, 어떤 겁니까? 왜 잃어버렸을까? 아, 왜 잃어버렸을까, 정말? 네. 이 핸드폰 중요한 물건 아니겠습니까? 예. 한동훈 장관한테. 옛날에도 그 핸드폰 때문에 비번 때문에 막 옥신각신하고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비번 안 풀어주고요. 네네네. 그래서 핸드폰은 상당히 중요한 물건일 수밖에 없는데 네. 이걸 어떻게 흘렸을까? 이게 단순한 실수인가 아니면 네. 불안한 심리 상태의 어떤 반영일까 하는 게 네. 궁금한데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중요한 물건을 흘리고 다녔을 때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느냐 자주 네. 즉 쉽게 하면 덜렁대는 사람이냐 좀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했을 때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덜렁대는 스타일은 아니고 좀 꼼꼼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연한 실수라기보다는 최근에 좀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지 않느냐 최근에? 아 네. 뭐 그런 것에 영향해서 이런 사건이 터진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뭐 무슨 행사였죠? 6.25 전쟁 그 기념 행사였나? 네네. 네. 거기서 핸드폰 잃어버릴 이유가 없죠. 자기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되는 건데, 그죠? 응? 그리고 흘려도 보통은 챙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흘린 걸 모르고 잃어서서 한참 뒤에 이제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요즘 좀 마음이 불안정하지 않느냐 하는 거를 드러내는 사건 같아요. 그래서. 보통 상담하시는 경우에 사람들도 전문가들도 네. 중요한 물건 잃어버렸다 그러면 요즘 어떠시냐 상태를 좀 점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조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단순한 실수로 취급하기 좀 어렵다 이런 얘기죠. 요즘 왜 그런가요? 뭐 저 강남 쪽에 공천 받으려고 그러는데 잘 밀리나요? 다른 세력한테? 요즘에 좀 혼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는 뭐 권력 다툼에서 밀려날 가능성도 있겠고 제일 한동훈 장관이 두려워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눈밖에 나는 거, 그렇죠. 신입을 잃는 거, 혼나는 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간간이 그런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아니 자네 왜 그 이재명 좀 집어넣으라 그랬는데 집어넣지도 못하고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렇죠. 그런 거. 예. 그 뭐 대장동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또 박영수는 왜 또 뭐 구속영장 치고 그래? 뭐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게 있으면 불안정해지면서. 이제 그런 실수들, 중요한 실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네가 뭐 공천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뭐 그런 소리 들었나?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네. 한동훈 장관이 요새 마음이 편치 않다. 뭐 그걸 드러내는 사건 아니냐. 저는 그런 식으로 봅니다. 그 경찰들이, 경찰 강력반이 그 투입됐는데요. 네, 이건 네네네.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겁났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거예요. 그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 덜컥 겁이 났던 거예요. 맞아요. 요즘 안 그래도 지금 내가 상황이 안 좋고 원래 죄도 많이 지은 사람인데 자기가 그런 사람들일수록 처벌 공포라든가 뭐 불안 이런 데 시달리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핸드폰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아 내가 어디 흘렸나 보다가 아니라 네. 이거 누가 나를 이렇게 제거하려고 모해하려고 가져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네. 그 비번 풀어버리면 다 폭로되거든. 그렇죠. 이거 핸드폰은 범죄의 증거물일 텐데 타인의 특히 자기를 적대시하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본인은 도난으로 생각한 거예요. 도난. 누가 훔쳐간 거다 이건. 그럼 강력계가 와서 이거 잡아줘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과민 반응인데. 네. 네,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이번 핸드폰 분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보여주는 네. 사례라고 봐야 되겠죠. 네, 사람 죄짓고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죄짓고 못 삽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핸드폰 이렇게 흘리면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 주최 측에 얘기하거나 그럴 거란 말이에요. 핸드폰 주신 사람 없는지 한번 알아봐달라.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경찰서에도 분실물 센터에 뭐 신고 들어온 거 없냐. 일반인들은 그렇게 해서 찾거든요. 그렇죠, 예. 저도 예전에 한번 핸드폰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네. 결국 분신문 센터에 전화를 나중에 해보니까 누군가 주워서 갖다 놨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런 케이스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예, 그냥 기다리면 그렇게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또 지하철에서 철로에다가 떨어뜨렸대요. 핸드폰을 기차하고 철로 사이에. 예, 예, 예. 그럴 수 있죠. 그래. 그래서 이제 역무원한테 가서 거기 그 담당 공무원한테 그런 사정을 얘기하니까 지금은 지하철이 운영될 시간이라 그걸 찾을 수가 없고 예. 나중에 찾아줄 테니까 연락처 놓고 가라. 네. 그래서 다음날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핸드폰을 분실했다고 느끼면 그런 식의 행동을 하죠. 당연하죠. 예. 예.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은 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실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아, 누가 가져갔다. 자, 이거는 나라에 대한 공격이다. 그리고 혹시 분실이라고 보더라도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했겠죠. 그 핸드폰이 남의 손에 들어가는 게.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과민 반응을 했고. 네. 문제는 그런 것을 경찰에다 얘기했더니 강력기 형사들을 출동시켜서 글쎄 수색을 했다는 거. 이게 또 한심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박사님, 그, 이낙연 전 대표 좀 얘기 좀 할까요? 예, 예. 공항에 귀국 환영대가 있었고, 마치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행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DJ 묘역에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 그러는데, 이거 좀 해석 좀 해 주십시오. 아, 저는. 네. 이낙연 대표가 돌아온 이유는 당연히 총선이 가까워지니까 돌아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예, 그동안 계속 이제 짱 보고 있다가 총선이 가까워지니까 이제 내가 들어가서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해서 들어왔을 것 같고. 네. 저는 본인이 한 이 말들 있잖아요.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게 정말로 자신의 과오에 대한 반성과 사과일까?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 아니라고 생각하냐면. 정말로 그런 어떤 자기 책임을 느낀다면, 네. 뭐, 과거의 행적 같은 건 그냥 덮어줄 수 있어요. 뭐, 네. 이제 과거에 뭐, 전두환에 대한 뭐, 미화라든가 이런 건 덮어줄 수 있는데, 네. 최소한 지난번 대선에서, 내부 경선에서 심각한 총질을 했지 않습니까? 내부 총질을. 그랬죠.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실 대장동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도 이낙연입니다. 아, 네. 뭐, 그리고 경선 내내, 하여튼, 아주 지저분한 네. 경선을 했었고 경선에서 지고 나서도 쉽게 불복을 승복을 안 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대선 끝날 때까지 협조를 안 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윤석열 정권에게 권력을 헌납하게 만든 상당한 책임이 이낙연 전 대표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말은 하나도 안 해요. 이런 방구도 안 합니다. 예. 또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도 없어요. 네. 특별히. 그냥 애매모호하게 두루뭉실하게 자기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 그 얘기는 이재명 대표한테 진 것을 자기 책임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아, 참. 내가 이겼어서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됐으면 경선에서 이겨서 그러면 윤석열 정권한테 정권을 안 뺏겼을 건데 내가 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내 책임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자기 지지자들한테 얘기한 거군요, 결국은. 그 공항에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다면 다음에 이제 나의 책임을 다하겠다. 이제 못다한 책임을. 이 말은 뭐겠습니까? 네. 당권을 내가 빼앗겠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네요. 네네. 그거를 아주 애둘러서. 원래 이낙연 씨는 말을 이렇게 직선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빙빙 돌려하는 얘기 사람인데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마음속에 있는 내용들을. 네. 그럼 어떻게 움직일 것 같습니까? 뭐 강연 정치하고 다닌다 그러는데 다니겠다는데. 근데 이낙연 씨가 사실 개혁성이 별로 없고요. 그렇죠.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반개혁적인 사람이고. 네. 자기 내용도 없어요. 별로 네. 철학이나 이런 게 비전 뭐
정책 이런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팔아먹는 거. DJ 팔아먹고. 네. 호남 팔아먹고. 네. 이런 거밖에 할 줄은 모르죠. 네. 원래 자기 내용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비전이나 정책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자신이 있으니까. 네,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 나는. 네. 나를 도와주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걸 얘기하는데. 네.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맨날 그런 얘기예요. DJ의 적자다, 내가. 노무현의 사실은 내가 후계자다. 뭐. 그리고 뭐, 나는 호남의 아들이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식으로, 뭐, 계속 남을 팔아먹는데. 네. 아마 이낙연 씨도 네. 그거 외에는 딴 거 할 게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뭐 이제 DJ를 부각시키고 또 네. 호남을 네. 계속 이렇게 들쑤시는 있는 지역주의를 자극하는 네. 그런 행보를 하면서 당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자기 그 비서실장이 윤석열 캠프에 선거 직전에 가지 않았나요? 그건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성향으로 봤을 때 예. 저는 예전에 이낙연 씨에 대한 그 심리 분석을 한 동영상도 있고 인터넷에 네. 또 글도 쓴 게 있는데요. 네, 거기서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 네. 이낙연 씨는 사실상 정체성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민주당이 아니라 국힘당에 있었어야 할 사람이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왜 이분이 민주당에 있느냐. 네. 호남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 말고는 없다. 그러니까 호남 출신이면 민주당에서 공천받는 게 당선에 유리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그거 말고는 딴 이유가 없어요. 정체성이나 내용으로 볼 때는 예. 국힘당도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낙연 씨가 일단 이재명 대표를 흔들려고 할 것 같고요. 네. 뭐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이 구속시켜주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분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게 실패했다라도 최대한 자기 힘을 행사해서 네. 공천을 많이 받아서 차기 총선에서 자기 세력을 많이 당선시키고자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것은 제일 위험한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왜냐하면 설사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다 하더라도 다음 총선에서 네. 이낙연계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즉 윤석열 정부와 연합을 할 가능성, 야합을 네.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그걸 꿈꿀 수도 있죠. 어차피 보면 차기가 없다고 본다면 최대한 자기 세력을 많이 당선시킨 다음에 그 세력과 윤석열 정부 합작을 해서 네. 이권 세력의 연합을 형성하고 네. 자기가 힘을 행사하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죠. 네. 자 그렇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라든가 좀 개혁적인 민주당 의원들은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낙연 엄청난 권력투쟁이 시작되는 건데. 네네. 저는 네. 이거를 쉬쉬한다 그래서 뭐 또는 이낙연 대표한테 화해의 손을 내민다 그래서 네. 이낙연 대표가 아유 알고 보니까 이재명 당신 착한 사람이었구나. 나도 오늘부터는 좀 다른 식으로 행동할게 이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도 공감합니다. 네, 그게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그런 걸 제일 잘 아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람을 너무 좋게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인생 경험에서도 이렇게 쓴맛을 이렇게 많이 본 사람은 아닙니다. 악인들한테 이렇게 막 시달리고 이런 분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람을 잘 믿어요, 너무. 근데 이재명 대표는 어릴 때부터 뭐 공장에서 일하고 돈도 띄어먹혀보고 뭐 사기도 당해보고 네. 그야말로 바닥에 있는 어떤 인간 쓰레기들한테 그치. 시달린 경험이 있습니다. 네. 또 자본가나 이런 사람들한테 착취당한 경험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좀 안다 그럴까요? 네. 잘 넘어가진 않아요. 속아 넘어가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낙연 씨한테 또는 그 세력한테 이렇게 화해 손을 자꾸 내민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개혁에 협조한다든가 네. 자기랑 손을 잡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싸워야 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정면으로. 네. 네. 근데 그것을 뭐 이낙연 대표나 뭐 그 세력을 치는 쪽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고 네. 오히려 본인의 개혁성을 드러내면서 그 개혁을 강력하게 추구하면서 네. 아, 당연히 거기에 이제 따라오지 않을 거고 반대할 거니까 네. 그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치어야 된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세력 다툼이 아니라 이것은 예. 개혁을 하느냐 아니면 다시 과거로 회귀하느냐 그렇지. 아니면 뭐 윤석열 정권에 투항하느냐 아니면 싸우느냐 네. 이 문제다라고 이제 전선을 만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김은경의 민주당 혁신위가 지금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천 누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진행을 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이냐 민주당이 공천 개혁이라든가 네. 과연 제대로 된 당내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뭐 이재명 대표가 확실하게 칼을 꺼내들지 그렇죠.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야, 뭐 당내 그 세력에게 지금 밀리는 거 아니냐, 포섭돼 네. 있는 거 아니냐, 포획되는 거 아니냐, 정치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네네. 네, 네. 그거를 이번에 어떻게 보면 총선의 공천 과정에서 네. 검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있는지 없는지가.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당내 힘으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 김은경 이번에 위원장이 뭐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분이 네.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자질이 있다 하더라도 네. 민주당 내 이제 역학관계나 이런 걸 봤을 때 쉽지 않을 않죠. 거란 말이죠. 네, 쉽지 않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들이 주인이 돼서 민주당 운영의 주인이 되고 예. 또 하나하나를 감시하는 주체가 돼서 네. 압박을 가하고 이렇게 예리하게 관찰하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할 때 네. 그럴 때 개혁에 좀 힘이 실리지 않겠느냐. 예. 뭐 이재명 대표가 그 기댈 곳은 사실은 국민들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더더욱 지금 국민들 속으로 들어오고 국민들과 함께 하셔야 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그런 부분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우려도 많이 있어요. 박사님 보시면 네, 예전에는 성남시장 때만 해도 또 경기도지사 시절만 해도 이재명 대표가 어려움에 처하면 네. 주변에서 허위 공격 당하고 그러면 맞아요. 바로 국민들 속으로 들어왔어요. 맞아요. 예.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예. 그런 국민들이 이제 도와줘서 문제를 뚫고 이런 아주 멋있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랬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 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옛날에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도지사 시절 때는 공격하는 사람들이 다 국힘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막 싸운 거죠. 국민들 그게 없고. 딱. 근데 지금은 민주당에서 공격을 해요. 내부에서 발목을 잡고 있어요. 예. 같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국힘당 대하듯이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국힘당이 치면 뭐 아예 신경 안 써. 나는 국민들 믿고 네. 내 갈 길을 갈 거야. 이러기가 좀 어렵다라고 이제 본인은 느끼는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옛날에는 뭐 이제 일개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예. 그야말로 사실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자기 세력들을 주변에 구축한 다음에 네. 필요한 자기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지금은 당대표가 되니까 오히려 주변에 반개혁 세력들이 엄청나게 주변에 포진하면서 사사건건 제동을 걸고 시비를 걸고 네. 또 눈가기를 막으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근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좀 결단을 내려서 네. 국민들 속으로 과감하게 더 들어가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행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당내에서 그 수박들 계속 만나서 이렇게 화채 먹고 그러다 보면 네. 예, 판단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예, 약해지고 본인도. 그래서 더더욱 국민들과 함께할 때가 아니냐,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재명 당대표도 개인적으로 야 민주당이 이렇게 썩은 곳이었나. 아마 그걸, 그럴 거예요. 그걸 보고서 네. 들어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당대표도 하니까 모든 정보를 다 들을 테고 만났으니까 야 네. 이건 민주당 어떻게 수술할 건가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했는데 예상보다 더 썩었겠죠. 네, 예상보다 더 썩. 그럼 막상 들고 나니까 네, 아 내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구나. 네, 그런 얘기를 했겠죠. 만만치 않구나. 뭐 이런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그 갈릴 길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과연 민주당 내부의 권력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하신 대로 국민과 같이 함께하고 대중과 같이 함께하고 지지자들과 함께해야 되는데 그 포인트, 네. 그 터닝 포인트라든가 어떤 정치적인 뭐 기회 요인 이런 거를 잘 과단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잘 못 잡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조금 밀리는 느낌도 없지 않아 들고. 저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예. 지금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네. 과감하게 못할 뿐이지
만약 본인이 마음먹고 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이 무섭게 할 겁니다, 아마. 네네. 그러나 내부에 그런 어떤 반발이라든가 이제 또 이낙연 전 대표까지 또 왔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더더욱 위축될 우려는 있는데. 네. 지금이 저는 승부수를 던져야 될 때가 아니냐. 맞아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반윤석열 국민 항쟁 여기에도 결합을 하시고 과감하게 그 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좋은 비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사회 맞아요 비전 그거를 전면적으로 지금 알려나가면서 총선을 뭐 윤석열 정권 심판의 장 그 다음에 기본사회를 열어나가는 어떤 출발점 그걸 국민들한테 알리는 네. 그런 어떤 장으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 네. 그럼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공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면서 아마 저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개혁 공천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승부수를 던지실 때가 됐다고 보고요. 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승부수를 던지도록 또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고 또 네네. 정치인이니까 스스로 그랬잖아요.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전에 많이 얘기했어요, 그죠? 그럼요. 자기 그렇죠. 철학이라고 얘기하면서. 네네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형 소장님도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도 여러 차례 얘기해서, 지금 이제 네. 김태형 소장님 얘기는 너무 이제 그 안에 있는 비명계라든가 속칭 수박? 하여튼 뭐, 그런 네. 사람들은 만날 필요 없지. 않느냐, 이제. 그렇죠. 그 사람도 눈치 보고, 눈치 보고, 눈치 보고, 눈치 보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럴 시기는 지났습니다. 지났죠. 예. 네. 할 건 다 했어요, 이제는. 네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이 투쟁을 통해 왔고, 그러한 용트림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냐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아,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회죠. 네.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당연히 이게 정략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죠, 예. 인류의 생명을 건 지금 도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의 공감대도 굉장히 높죠. 네. 뭐, 정말 한 85% 정도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따라서 이것은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앞장서야 될 문제예요. 맞아요. 네, 요것을 통해서 저는 국민들과 더 결합하고 하나가 되고, 네.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이게 단순하게 후쿠시마 오염수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예. 윤석열 정부의 반국민적인 정책, 네. 정치, 그 다음에 뭐 나라를 어떻게 보면 많은 쪽으로 이끄는 자해 외교 맞아요 이런 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 또 어떻게 보면 퇴진 투쟁을 강력하게 추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재명이 앞장서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당연하죠.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야죠. 이제는 그냥 조금씩 뭐 비판하고 할 때가 아니에요. 네, 어떻게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모습을 보니까 네. 거의 통제를 상실한 통제력이나 뭐 브레이크를 상실한 네. 폭주 기관차 같아요. 뭐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사람은 반국가 세력이 될까 여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세상에? 어? 그러면 군인 입장은 무력 통일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금 무력 통일 노선을 폐지하고 네. 평화통일 노선으로 전환한 사람 박정희예요. 맞아요. 예, 예, 맞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예, 예. 그 이후 계속 군사독재 정부조차 무력통일을 추진하진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자멸이기 때문에. 근데 그 기조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바꾼 거예요. 네. 중전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전쟁을 끝내지 말자는 얘기인데 지금 어디까지 나갈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야. 오염수 맛있다, 뭐 마셔라. 이거는 약과라는 거죠. 그럼 이것을 그냥 두고 비판만 하고 있을 땐가? 네. 저는 민주당이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아침마다 그거 얘기해봐야 의미도 없어요. 언론에서 많이 써주지도 그럼, 않고. 맞습니다. 네. 보도도 안 해요, 제대로. 맞습니다. 전면적인 정권 퇴진 투쟁에 민주당 결합을 요구합니다, 저는. 거기 이재명 당대표가 앞장서야 된다. 예, 네, 맨 앞에 서야 된다. 네, 맨 앞에 서야 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 늦었다. 네. 그것이 예를 들면 당내 권력 투쟁에서도 승리한 길이다. 공천 개혁을 하시는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대권 주자로 부상한 것은 예. 당내 권력 투쟁을 통해서 부상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거리에서 연설로 부상한 거지. 네, 맞습니다. 거리 연설이죠. 예. 네, 이재명 대표는 국민 속에 있고 국민과 함께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 무기를 스스로 버리시면 안 되죠. 맞습니다.
이주호 장관 얘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어떻게 간단히 한 1, 2분만 얘기하시겠습니까? 윤석열이 무섭다. 뭐 지금 이주호 장관을 비롯해서 그 네. 밑에 사람 있잖아요. 예. 다 지금 힘들어요. 제가 무슨 이주호 장관만 힘든 게 아니고 예. 다 죽을 맛이에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이게 저지른단 말이에요. 입으로 막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요. 예. 또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막 내세우고 그럼 밑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네. 한마디로 윤 대통령이 사고 치면 아래 사람들은 뭐 부연 설명을 해야다든가 예. 아, 대통령의 뜻은 그런 게 아니었고 뭐 이런 것이고 뭐 어떤 네. 해설을 하든가 아니면 방어를 해주든가 아 그런 적 없다 난리면이다 언제 그랬냐 뭐 이런 식으로 하든가 네. 아니면 대통령보다 더 센 발언을 해서 자기가 총대를 베든가 네. 이런 압박을 받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고 칠 때마다 아랫사람들이 계속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오염수 발언을 딱 던지면 밑에 사람들이 더한 얘기를 막 한다든가 그걸 감싼다든가 네. 또 뭐 중국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강경 발언을 하면 막 미친 듯이 나서서 중국을 때린다든가 자. 교육개혁도 이렇게 툭 던지면 네. 이주호 장관이 이제 그거를 수습한다든가 네.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밑에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밖에 나지 않겠다, 뭐 혼나지 않겠다는 것은 기본이고 네. 이제는 대통령이 사고 치는 것을 수습하다가 예. 덤태기를 자기가 쓸 수 있잖아요. 네. 이번에 이주호 장관도 약간 그런 케이스인데 네. 그걸 어떻게 피할까? 이런 거에 이제 신경이 집중되고 그걸 피하는 방법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밖에 없거든요. 네. 대통령한테 떠넘길 순 없으니까. 그렇지. 그렇다 가지 한 칸에. 네,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상대방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네. 이런 풍조가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흐름이. 네. 그러면 내부 분열, 균열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 원심리,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정치라는 스타일이. 네.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이렇게 흩어놓는, 분열시키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기득권 세력, 극우 세력 내부에서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망할 수도 있겠네. 예. 결국은. 저는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왜냐하면 기득권 전체를 똘똘 뭉치게 해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라 네. 기득권 세력을 분열시키고 서로 싸우게 만들 사람이다. 알겠습니다. 결국 적을 너무 많이 만들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네. 저희를 다음 순서 기다리고 있어갖고 우리 네. 네, 우리 저 김태우 소장님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특히 이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어떤 충원과 고언은 시청자분들도 많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빨리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투쟁에 앞장서서 전국적인 대중 투쟁을 지도하는 그런 이재명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